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굉장히 독특한 컨텐츠입니다. 바로 개미알개 아시죠? 이 개미알개에게 개미를 주면 어떻게 먹을까라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궁금한 그런 컨텐츠를 해볼건데, 개미알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개체수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 요청을 해서 에버랜드에 갈건데, 그 전에 앞서서 개미를 직접 잡아보려고 지금 산에 왔습니다. 우선 개미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미를 잡으려고 흡충기 그리고 그냥 작은 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을 발라가지고 못 타고 올라오게끔 해놨거든요. 개미를 한번 바닥에서 조심히 찾아봅시다. 어우, 목이 많다. 어우. 자, 지금 여기 돌멩이를 들쳤는데 굉장히 작은 종류의 개미가 나왔습니다. 아, 이걸로는 먹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살포시 잡아봅시다. 제가 찾고 싶은 거는 일본 왕개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미 종류인데, 아, 있으면 좋겠고 뭐라도 좋습니다. 여기 이런 나무도 느낌이 좋아요. 오, 이게 많다. 제 생각에는 그물똥 개미라는 종류 같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여왕 개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번식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우선 잡고 봐야겠습니다. 뭐야, 뭐야. 살인 진드기. 오 마이 갓. 너 왜 안 떨어져요? 아, 근데 턱도 없이 부족하네. 자, 근데 한번 노력해 봅시다. 또 뭔가 바글바글해야 개미알기도 등치가 큰데, 아, 그래도 먹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 입을 먹더라도 야무지게 노력해서 한번 모아볼게요. 야, 여기 나무를 부시니까, 오, 개미가 나와요. 오, 야, 많이 나온다. 이 개미알개가 실제로 이렇게 개미둥지를 일부러 건드려서 개미를 나오게 한 후에 먹거든요. 우와, 내 손에 올라와서 막 뜯는다. 얘네가 물고 나서 산을 쏘거든요. 어, 야, 아파, 아파, 아파. 야, 야, 아프다. 야, 넣어라. 여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한 10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옆에 나무를 조금 부시니까, 우와, 새개미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선은 담아갑시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흰개미가 개미가 아니라 바퀴벌레에 더 가까운 거 아시나요? 바퀴벌레 목입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흰개미 내가 먹었는데 그럼 바퀴벌레 먹은 건가? 아, 무튼 모아볼게요. 아, 신난다. 개미알개야, 기다려. 이거를 빨리 들고 가서 개미알개한테 먹일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 먹일 겁니다. 우선 바로 렛츠기릿 탈게요 여러분.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사육장 복장을 입었죠. 제가 바로 에버랜드에 도착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개미알개에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에버랜드 그 북바타운, 여기에 바로 개미알개가 있으니까 가서 보고, 개미알개뿐만 아니라 또 독특한 친구 여러분들, 어쨌든 심장 부여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미알개가 어떻게 먹는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와,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이고, 저기 비버, 비버들 자고 있다. 여기 바위덩어리가, 와. 여러분, 얘네 진짜 귀엽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우, 얘가 작은 개미알개라고 하는 친구구나. 여기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포유류 비치먹. 어우, 저 처음 알았어요. 사육사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곳 푸바타운의 모든 동물들을 총괄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김진목 프로라고 합니다. 야, 우리 사육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아, 오늘 제가 개미알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제가 개미알기 선물 가져왔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진짜 개미네요. 아, 네, 아, 진짜. 제가 많이는 아닌데, 네네, 개미를 좀 잡아왔어요. 많이 먹으면 혹시나 또 안 좋을까봐. 아, 그렇죠. 혹시 개미알기 개미 먹여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는데요. 개미알기가 원래 자체적으로 위산 분비가 없어요. 아, 야생에서는 개미의 산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 친구들이 소화를 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개미를 매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산이나 뭐 식초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이 친구들한테 급여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산을 먹일 수 있는 애를 잡아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거는 상표 보이니까 이게 뒤로 보여드리면 요플레. 아, 이 개미알기가 또
달달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꿀입니다, 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오늘 개미학기 포식하겠는데요, 정말? 아, 네, 한번 같이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개미핥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게요. 이런 거 다 하고, 자, 이렇게 소독. 자, 이제 들어갑니다. 와, 오, 뭐야. 아야. 어, 예, 예. 오, 이거 엄청 많다. 있다. 와, 우와, 오, 얘 깼어. 어,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죠. 아, 얘가 예민하네요. 아니, 너무 이상 낮에 푹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우와, 너무 이쁘다. 여기 있는 개미핥기는 무슨 개미핥기죠? 올해 그 12살 때 네. 작은 개미핥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어요. 아, 이빨이 없어요? 네, 굉장히 혀로 이용해서 사료를 섭취합니다. 와, 저 처음 알게 됐습니다. 크기는 진짜 크진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인형 같고 허예. 지금 자다 깨서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꼬리가 굉장히 원숭이 꼬리처럼 이렇게 감고 다니면서 네네. 굉장히 사람 손처럼 쓸 수가 있어요.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발톱 엄청 날카로워요. 이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우와, 근데 뒷발인데 앞발이 엄청 발톱이 크네. 이제 잡아왔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선은 개미 다시 잡아볼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개미를 여기다 털어 넣어서 이거는 우선 개미들 나오지 말라고 발라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겸사겸사 이거 꿀 먹어도 되죠? 나무 꿀은 맞다. 오케이. 여러분들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개미핥기에게 개미를 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먹겠죠? 당연히 먹을 텐데 궁금하지 않아요? 먹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 이렇게 튜브식으로 먹어본 적 있니? 맛있겠지? 안 먹으면 안 될걸? 자, 개미 여기에 한 100마리는 들어갔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해볼게요. 어? 야! 어? 먹는다. 어? 먹는다. 오! 오, 여러분 먹는다! 오! 야! 오, 개미핥기 혀가 엄청 얇네? 여러분 지금 이게 꿀이 토종 꿀벌의 꿀이에다가 지금 제가 잡아온 개미는 그물뚱 개미로 추정이 되는데 야 너 코에 개미 묻었어 빨리 핥아먹어. 여러분 지금 많이 먹진 않았는데 저기 아래쪽에 개미가 엄청 많거든요. 한번 좀 더 먹으라고 한번 줘볼게요. 아, 너 개미를 별로 혹시 안 좋아하니? 아, 안 먹네? 요플레도 실제로 많이 먹이시죠? 네네네. 지금 개미랑 요플레랑 섞였는데 이거 한번 먹여볼게요. 띵이야! 옳지. 얘네가 실제로 혀가 엄청 긴 걸로 알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자료에 의하면 엄청나게 긴데 띵이가 그 혀를 굉장히 길게 쓰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길고 얇은 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미를 아침에 열심히 잡았잖아요. 약간 뿌듯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잘 먹는 모습 보니까 귀엽다. 여러분, 이거 얼굴 껴놔도 되겠는데. 약간 숨 쉬어. 숨 쉬고 먹어. 오케이, 숨 쉬었어? 다시 먹자. 얘 껴줄게. 먹어. 왜, 마음에 안 들어? 좀만 빼줘? 알았어. 오, 혀가 오 제법 길어진다. 얘가 지금 기분 좋아졌어. 태어나서 에버랜드에서 지금 개미 처음 주는 거래요. 허락 맞고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자연에서 먹어요. 와, 이 반응이 좋아졌다. 너 혹시 개미 욕... 사육사님, 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띵이가? 앞으로 자주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에이. 와, 저런 모습 처음인데 보통 살짝 호기심 보이다가 잘래하고 귀찮아하는데 네네네. 와, 낮에 저렇게 활동적인 거 모습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와, 보이세요? 지금 한 100마리 중에 한 20마리는 남은 것 같은데 띵이가 다 먹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 이거 다 먹자. 아유, 뿌듯하다. 알았어 편하게 줄게. 얘 지금 되게 웃겨요.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얘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발을 쓰는 행위가 제가 알기로는 다큐멘터리 보니까 나무를 건드리면 개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계속 훼손시키는 행위를 일부러 하는 건데 앞발로 계속 툭툭 칩니다. 그리고 아까 사역사님이 말했듯이 얘네는 이빨이 없어서 물거나 그러지 않고 앞발이 주 무기라고 합니다. 아 근데 띵이가 낮에 활동하는 동물인가요? 밤에 활동하는 동물인가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야행성이에요. 거기서 주간에는 거의 한 곳에서 취침하고요. 아. 해먹이나 이런 약간 은폐된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꼬리가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도 잘 타고요. 이런 나무들이 많이 벗겨져 있잖아요, 주변에. 네. 그게 다 개미핥기 앞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뜯어낸 겁니다. 아 그럼 자연에 있는 개미를 먹을 때도 이렇게 다 뜯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띵이가 그러니까 개미핥기가 지금 자연에서는 뭐 개미도 먹는다 알려져 있는데 사실 개미가 주식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개미도 먹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단백질 알. 알이요? 네네네. 새알이나 이런 것도 먹기도 하고요. 아. 곤충 이런 것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 환경에 맞게끔 해가지고 먹는 친구들이에요. 새로운 사실입니다. 개미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물원에서는 이 친구들 이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네. 이제 소고기. 우와. 소고기에다가 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과, 오렌지, 뭐 식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화를 촉진시키면서 사료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먹이고. 아 근데 여기 있는 작은 개미핥기는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지금 이제 가이아나라고. 네. 거기서 왔어요. 아 가이아나? 프랑스 쪽인가 봐요. 프랑스 쪽. 네 맞습니다. 네. 야 신기합니다. 바로 에버랜드에서 예전에 개미핥기 인공증식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네.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번식이 돼가지고 개미핥기가 태어났었습니다. 굉장히 작고 완전히 인형 같아가지고 너무 이뻐서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그때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아쉽네요. 띵아 삼촌이랑 셀카 한 번만 찍자. 띵아 삼촌이랑 셀카 좀 찍어줘. 지금 들어가면은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죠? 귀엽고 굉장히 숨막히는 친구죠. 숨막히는 친구? 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절대 못 보는 두 발가락 나무늘보가 있습니다. 짜라라. 역시 오늘도 릴렉스. 어 뭐야? 어? 어? 안 자고 있네?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발톱이 이 나무에 걸 수 있게끔 진화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엄청나게 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마존에 가서 이 나무늘보 말고 더 작은 나무늘보를 봤었는데 이 나무늘보는 어디에서 온 건가요? 아, 이 친구들은 이제 아마존에 사는 나무늘보 친구들이고요. 어? 내가 본 친구인가 보네요? 근데 색깔이 좀 틀리죠? 늘보 친구들이 보면 야생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이 보면은 털이 듬성듬성해요. 빽빽하게 있지 않고 그래서 몸에 이끼들이 양치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야 여러분들 얘 살아있는 겁니다. 얘 되게 느리죠? 어우 드디어 움직인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느린 게 보면은 답답해 보이겠지만은 야생에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네. 이렇게 활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무늘보가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일단은 늘보 친구들이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나뭇잎도 소량씩 먹으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느릿느릿하면서 에너지 소비도 늘고요. 어떤 거를 먹으면서 살아가나요?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과일이나 채소, 야채 네. 이런 걸 주고 있고요. 오. 야생에서는 뭐 나뭇잎 아니면은 뭐 새알 이런 걸 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이 지금 아마존에서 온 이 나무늘보들이 여기서 잘 지내고 번식까지 잘 돼서 이 사육사분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잠깐만 어디가 인사하고 갑작스럽게 밖에 나가기를 보니까 야외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알았어 나갔다 와. 어휴 제법 빠르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 함께 해주신 사육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네. 와 진짜 이러고 이제 나가는데 아우 안녕 너무 귀여워. 너 무슨 원숭이니? 다람쥐 원숭이니?
너무 이쁘죠? 아, 뭐 달라고 하는 거야, 너네? 싸우지 마라.